홍콩 경찰 수뇌부들은 이들을 다시 진압하려고 하지만 600만 명이나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홍콩 인구의 75%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독국군의 진압으로 인해서 홍콩 공무원과 경찰까지 뒤돌았죠. 그렇게 홍콩 수뇌부들은 이들을 진압할 능력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홍콩 시위대들은 계속해서 홍콩에 대한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선제 조치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중국이 또다시 홍콩에 대한 무력 진압을 감행할까봐 홍콩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세안 국가들과 항구적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반중 정서가 강해진 필리핀을 중심으로 남중국해에서 항구적 자유작전을 실시하여 유사시 바로 홍콩에 투입하게끔 한 것이었죠. 이 작전에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친미 세력은 거의 참가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었죠. 이 작전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대와 7함대가 참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홍콩 시위를 잠재울 만한 카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중국군 투입도 불가했을 뿐더러 홍콩 경찰과 공무원의 파업으로 홍콩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홍콩 정부가 사실상 셧다운되었고 홍콩에서의 중국 영향력도 완전히 괴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 위기로 인한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죠. 미국은 중국을 더 옥죄기 위해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은행 중 하나인 교통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에 대한 계좌 차단 조치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미국 자본을 철수하게끔 한 것이었죠. 이는 중국의 크나큰 금융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돈이 더 필요한 은행들에게 돈이 들어갈 입구를 막아버렸을 말이죠. 이는 곧 은행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빠르게 협상장에 나오게 되겠죠. 농업은행이 무너진 지 약 3개월 만에 건설은행도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의 건설은행은 국가의 건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아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 건설은행이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금융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척도였죠. 중국의 국책은행인 건설은행이 망하게 되자 중국의 항공사와 건설사, 정유사도 차례대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많은 실업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의 실업률은 30%가 되기도 했었죠. 1인당 GDP도 많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건설은행까지 망하게 되자 신용평가기업인 무디스나 S&P는 중국에 대한 신용도를 하락시켰고 더욱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중국은 이를 대응해 치약 금융기관을 퇴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돈을 빌리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IMF의 자금 지원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시위가 발생됩니다. 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중국의 태자당은 경제를 망친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죠. 특히나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에서 반발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태자당의 지지 지역들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회가 개최되는 2021년 3월까지 후츠나 국무원 부주석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죠. 그와 동시에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 중국 태자당의 상무위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대거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공청단이 차지하기 시작하였죠. 미국의 여론조작 활동과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태자당을 대신해서 공청단들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었죠. 중국이 결국 경제위기에 대한 여파로 IMF에게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었죠. 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깎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IMF의 지시에 따라 그 나라 경제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했습니다. 명분은 경제개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싼값에 외국에 팔려나가곤 했죠. 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위기인지 잘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국가부도 직전임도 알 수 있었죠. 중국 베이징에 실무진끼리 비공식 회담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재정정책은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중국과 IMF 간의 협의가 끝이 나게 됩니다. IMF는 긴급 수혈 자금과 차입 예약 협정으로 총 29회를 지원받았습니다. 약 800억 달러의 자본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하나로 100조 원가량의 돈을 지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결과로 IMF는 중국의 경제 정책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의 수십 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을 고금리로 맞추게 되었고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켰죠. 모두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해가 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중국의 공기업 들이 민영화를 당하고 중국의 폐쇄적인 경제시장들이 모두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자본들이 쉽게 중국 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하여 인민들의 실업률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고금리 정책으로 갚을 빚은 두세 배가 되기도 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IMF는 이런 정책들을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그리스, 페루 같은 IMF 구제금융 신청국들에게 모두 진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모두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IMF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비공식 회담이 진행됩니다. 이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중국이 안간힘을 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미국은 중국에게 미중 무역 전쟁 종전을 위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홍콩의 완전한 직선제와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 그리고 외국 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 허용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세 가지를 들어준다면 미중 무역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중국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준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에게 지원을 받은 후춘화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미국이 요구한 세 가지를 승낙했고 마침내 미중 무역 전쟁은 종전되게 됩니다. 무역전쟁이 종전되자 중국은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지원도 있었고 IMF의 긴급수혈자금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도 컸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나 상하이 자동차가 싼값에 매각이 되어 해외자본에 인수가 되었고 실업률은 30%를 넘어 35%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IMF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자살한 사람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나 소말리아의 무정부 르완다 내전은 IMF의 경제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IMF의 경제정책은 과해도 너무 과했었죠. 하지만 이를 계기로 홍콩은 완전한 직선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완전히 종전시켰고 미국의 지연하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후춘화는 미중 무역전쟁 종전과 경제 재건을 통해 날이 가면 갈수록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었죠. 후춘화를 중심으로 양회가 임시로 개최됩니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중대한 국정사안을 논의하는 곳이었죠. 보통 관례적으로 3월달에 개최가 되지만 이번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임시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홍콩의 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곳에서 태자당은 힘도 제대로 못 쓴 채 공창단에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 태자당의 다수 의원들이 타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홍콩 직선제 도입안은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되었고 홍콩은 완전한 자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행정장관뿐만 아니라 홍콩 입법회 의원들도 전부 선거로 뽑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소식이 홍콩에 들려지자 홍콩은 열광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말이죠. 홍콩의 직선제 도입으로 인해 홍콩인들은 직접 홍콩의 수장인 홍콩 행정장관을 뽑을 수 있게 되었고 당장 9월달에 열릴 홍콩 입법회 선거도 70명 전부 다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완전한 승리였죠. 홍콩인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서 길거리에 몰려들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한국의 독립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홍콩인들의 지속된 직선제 요구는 직선제 도입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홍콩인들의 승리였죠.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입법회 의원들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됩니다. 투표율은 무려 91%나 되었죠. 거의 대부분의 홍콩인들이 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의원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민주파의 대승리. 70석 중 66석을 홍콩 민주파가 독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딜레마처럼 민주파 내에서도 또 다른 파벌 분쟁이 발생되었고 홍콩의 자치권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민주파와 완전히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독립파의 대결 양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통된 의견은 홍콩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이들은 홍콩의 발전을 위해서 힘쓸 겁니다. 친중파가 없어졌으니 중국의 간섭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홍콩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죠. 비록 행정장관의 권한대행이 친중파이긴 하나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로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입법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달에 발생한 중국군의 무력 개입과 홍콩 경찰들의 강경 진압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관련 인물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홍콩에서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제 이전같이 시위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홍콩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홍콩을 지탱하는 금융계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주화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대로 시중에 흘러들어오게 되었죠. 중국 베이징에서는 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회에서는 후춘화에 대한 주석 임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양회에서는 미중무역전쟁 종전과 경제 재건을 했다는 것에 높이 평가되어 후춘화를 주석으로 임명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었죠. 새로운 중국의 주석이 후춘화가 되면서 동북아는 다소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후춘화는 무너진 중국의 경제 재건을 계속할 것이고 중국의 영광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요?
이상 상식이 100으로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